이 참 인간으로서 대단히 난감한 지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군요.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분별하는 뭐 이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이제 그 교회 추수권을 침투시켜서 교인들을 빼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게 하는, 또 가족들까지도 불신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히려 뭐 신천지 사람들이 아 교회가 서로 불신하게 됐으니 오히려 잘됐다. 아주 비양심적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추수꾼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반겨줘야 할 텐데 아 이 사람 추수꾼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어디 뭐 외부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하게 되면 아 이거 이단이 아닌가 해서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그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까지는 그 의심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서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개교회들까지 이러한 신천지 집단에 대한 또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들이 다 깊이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요 교단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우리가 장려해야 될 터인데도 요즘에는 건강한 성경 공부마저도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보다 교회 내부에 누가 추수꾼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한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150에서 200여 종에 속하는 모든 이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한 교단을 넘어서서 우리 여러 교단이 합력해서 또 언론이 여기에 또 힘을 합해줘서 함께 우리가 공동 대처 방식으로 이단의 대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CBS가 더욱 이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 특별히 이단 정보에 많은 제공을 하는 그런 CBS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요 교단 대표들의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 기자님, 아까는 신문사에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신천지 집단에 아직도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한테 좀 이런 눈으로 봐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신문사를 들어가면서 그 지교회 식구들과 전부 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생들, 언니들, 같이 활동했던 짧았지만 그런 분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무장된 그런 것들을 빨리 진실을 깨닫기를 지금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구원은 정말 그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걸 아는 것이 정말 비밀이거든요. 그게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의심이 안 가는 그 자체가 비밀인 것을 정말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비유가 비밀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선생님, 네. 예, 신천지 교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천지인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미혹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보다 신천지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천지 교리를 장황하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흔히 말하는 사람의 일로 또 시험당하여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로 떨어질 것이었으면 신천지 10년 생활이 아닌 아마 신천지 생활 1, 2년 만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행위가 악하여서